네,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. 네. 이건 어떤 거냐면 그 이 길을 가신 지 6개월 되셨죠? 6개월? 네. 7개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오면서 네. 느낀 점들 아, 네,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이런 것들? 아, 네. 사실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제가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어리벙벙하게 왔어요.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근데 이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보면은 믿음이었어요. 이 믿음 없이는 제가 이 길로 올 수도 없었고 이제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게 이제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더라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인연이라고는 하지만 인연 속에서도 그래도 갖고 가야 할 점이라는 건 믿음이라고 저는 조금 많이 느끼점이 있었어요. 네. 저는 엄마도 그렇고 친엄마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가 믿고 잘 따르고 하는 거는 저도 알게 모르게 속으로는 가끔씩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. 그리고 이 세계를 제가 이제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이제 선생님하고 엄마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해온 건 사실이에요. 사회 있을 때는 정말 못됐거든요 제가요. 사회 네, 사회 있을 때는요 제 성격 제 그냥 말 그대로 저의 성격이 좋지는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이제 믿음을 그냥 갖고 와 버리니까 아 정말 이게 내가 선택한 걸 정말 잘한 거고 이 시점에서 좀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손님들을 보다 보면은 네. 손님들이 이 길을 들어와야 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. 근데 이제 무서워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뭐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손님들한테 유튜브로 보면 뭐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뭐 안 좋은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배우진 않았어요.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선생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는 영이다. 그게 제일 맑아야 되는 부분이며 그 부분을 제일 중심적으로 가져가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영으로 죽이거나 뭐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저한테 그렇게 해주진 않으세요. 제가 네. 조금 그래도 소심함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, 네.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런 거를 잘 그러니까 알아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니까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정말 자식처럼 정말 너는 이제 신의 제자다 자식이다란 거를 이제 이렇게 저를 또 이제 인정해주시고 믿어주시고 하니까 저도 그 믿음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 되니까 솔직히 사회생활 때보다 더 좋죠. 그리고 아, 예, 사회생활 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. 나면은 그냥 약간 정말 슬프고 그냥 화나고 이제 이럴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뭐 이렇게 마음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그것도 이제 제 마음이 좀 못 잡을 때는 선생님하고 이제 저기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서 사실은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. 그럼 또 제가 마음 또 잡을 수 있게 또 잘 도와주세요. 그래서 꼭 이제 그러니까 이 길로 들어와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연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보다 보면 믿음이 조금 이렇게 같이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근데 이 길 딱 들어왔을 때 정말 확신을 느끼실 때는 믿음을 갖고 들어와야 본인이 정말 이 길로 나가는데 아무 이상 없고 아무 탈 없고 마음도 더 가짐이 잘 된다라는 걸 전 또 한 번 느껴요. 알겠습니다. 네.